과일 껍질과 채소 껍질들을 모아서 계속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과일 껍질과 채소 껍질들을 계속 부패시켜 거름으로 만든 다음 계속 작물들에게 웃거름으로 사용하였더니 너무 좋습니다. 왼쪽 화분 오이줄기에 있던 잎사귀들을 잘라주고 아래 부분으로 또아리 하듯 아래로 줄기를 내려주었습니다. 오이가 애호박처럼 붉기가 너무 크네요. 오이는 병충해로 인해 죽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생각 밖으로 잘 자라네요. 새끼 오이들이 제법 많이 맺혀 있네요. 오늘은 부추를 잘라서 가져가 봅니다. 작년 겨울에 씨앗을 뿌려서 심었던 부추는 죽은 줄 알고 다 뽑아서 버렸는데 올 봄에 난 부추를 화분에 옮겨 심어 잘 키우고 있습니다. 1년생 부추라 잎들이 연해서 라면을 끓일 때 넣어 먹었더니 향도 좋고 식감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두둑에도 이렇게 부추가 자라고 있네요. 부추는 이렇게 잘라주어도 일주일 정도면 다시 자라납니다. 며칠 전에 상추를 수확해서 가는데 비가 와서 그런가 상추가 금방 자랐습니다. 이번에는 상추 씨앗을 뿌려서 한번 재배해 보려고 합니다. 상추 모종을 한번 심으면 5개월 정도는 걱정 없이 수확할 수 있습니다. 애호박 줄기가 아직 많이 자라지 않아서 새끼 애호박들을 따주었습니다. 참외도 이제 제법 모양을 갖추어 가네요. 언제쯤 열매를 맺을까 궁금해집니다.
썰무도 하루하루 다르게 크네요. 초화율무는 한 달 정도면 다 자란다고 하니 이제 보름 후에는 수확할 수 있겠네요. 드디어 옥수수에 속꽃이 피었습니다. 옥수수도 빨리 열매를 맺어 수확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텃밭의 작물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지켜보시죠.